낙지 먹었습니다. 낙지 볶음밥. I read you. Yes, sir. Order scan. Report. 테라 누르러 들어왔습니다. 나 초징. 나 초징. 나 초징. 나 초징. 뭐 부산은 거의 뭐 이제 날이 거의 뭐 갠죠. 예, 이 정도면 이정도 뭐 날이 갠 거지. 자, 투테란에 일단은 원 프로토스. 여러분 조금 빨리 지었네요, 그죠? 저 부산입니다. 네. 김에 가까워요. 정찰. 김에 뭐 자주 왔다 갔다 합니다. 예. WJS 5500cc님 별풍선도 7개 모았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아, 저기 있고요. 네. 본방입니다. 대한 거나 볼살님 반갑습니다. 포토스 캐논. 우석에 포토 조심해야 되겠죠? 스타 받으실 분들은 제 방송국 홈페이지에 닉버전 관련 글 클릭하시고 댓글에다가 메일 주소 달아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. 팀 밸런스 반가워. 후적입니다, 그죠? 후적이면은 뭐 상대가 그리고 투저그인데다가 더블랙의 포지를 갖다 요거는 그냥 바로 잴 수도 있겠죠. 조금 요거는 부유하게 플레이를 해도 해코지 할 사람이 없습니다. 어차피 상대 다 째고 있기 때문에. 대한 거나 볼살님이 본방입니다. 반갑습니다. 독서의 취하다님 반갑습니다. 아, 스타요. 스타는 예전에 하셨으면 좀 게임 매판 하면은 또 금방 옛날 실력 돌아오실 겁니다. 4 커맨드까지 일단은 가져오고요. 닥터스 되게 재밌습니다. 예. 오우 나이스. 자 일단 마리는 4가지 4마리까지 일단 뽑아주고 4커맨드 상태에서 SCV 확 뽑아가지고 미네랄을 갖다가 넘치게끔 미네랄 확 흘러 넘치게끔 이렇게 만들어주고 SCV에는 마리를 잘 세워놔야 돼. 됐고요. 이제 커맨드 완성되면서 인구가 확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추가 서플은 아직까지는 안 지어주셔도 되겠습니다. 초반에 맞아요. 오브로드 잡히면 후반이 어차피 뭐 널널하지만은 초반에 잡히면 그게 좀 짧아져. 아우 짜증나네요. 감사합니다. 자,
그러니까 이 커맨드를 짓는 거 보고 빡 돌았어요. 얘가 날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나봐. 포토리를 대충 늘려주고요. 자, 그러면서 팩토리 쭉 늘려주고 그리고 이렇게 째면 적어도 좀 많이 쨘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제 무탈을 바로 하는 애들이 있어요. 그러면 이 커맨드 뺏으러 옵니다. 퀸하고 같이 되게 막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적어가 있을 때는 항상 탱크 골리앗을 하더라도 베스를 조금 같이 좀 섞어줘야 돼요. 이제 됐고요. 확실히 4커맨드를 바로 가져갔기 때문에 조금 빨리 부유해질 겁니다. 돈이 빨리 불어나니까. 일단 4개만 일단 달아주고 자, 입구는 많이 뽑아줍니다. 많이 뽑아주고 입구에 이제 그 터렛 잘 깔아놔야 되겠죠? 다크가 또 올 수도 있고 럴커가 또 올 수도 있고 이러니까 탱크랑 골리앗이 이제 나오는 시점에서 뭐 럴커나 그런 게 오면 저는 뭐 별로 상관이 없어요. 자, 이건 레어를 안 갖자 아예. 이 친구는 아예 뮤탈이 불가능하고요. 이 친구는 뮤탈이 가능하긴 한데 일단 3 챔버에 히드라, 이 친구는 질러. 질러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드랍도 아니에요. 터렛을 조금 천천히 둘러 쳐주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서 골리앗 사거리 부스터 업을 좀 해주고요. 탱크 골리앗 좀 모으면서 사포트 같은 경우는 한 두 개 정도만 지어서 이제 그 모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서플은 이제 200 채운다는 생각으로 일꾼은 조금 더 뽑아줘야 되겠어요. 앙칼진 아제님님이 들어가십시오. 감사합니다. 시즈모드 업도 해주고 이렇게 탱크 굴리아 시즈로 가면 되고 서플도 두개. 서플은 이제 그 자원이 이제 좀 많이 불어나니까요 서플은 한 4개씩 지어주고 있습니다. 4개씩. 문희준 히페님, 예, 반가워요. 너무하다고요, 제가요? 왜요, 또? 왜? 왜 또 너무합니까, 제가? 왜 그래요, 또? 네. 좋은 생각이에요. 드랍 조심. 자, 그러면서 이 배럭은 시야 확보. 랠리 포인트는 이 한 곳에 찍어주는 게 좋아요. 야, 질러 되게 많네. 좀 모으죠. 아직. 자, 아직 좀 더 모아야 되겠습니다. 자. 자, 3. 자, 3시. 자. 아, 나오나 빨리. 빨리 나와줘야죠. 랠리 강박증이 아니고 그냥 깔끔하게 한다 하면 되지. 꼭 그거를 뭐 병적인 뭐 그 약간 그런 걸로 여길라 하네. 그냥 뭐 랠리 포인트로 한 곳에 깔끔하게 찍는 걸 하면 되지. 그 꼭 그거를 갖다가 뭐 약간 병명을 약간 저기서 뭐 들어가지고 닥터스 같은 그런 저 드라마 보고 있어. 병명을 붙이고 있어. 그러지 마세요. 그러나 짓궂어요. 아, 근데 이 랠리는 한 곳에 찍어줘야 뭔가 마음이 놓여. 그게 깔끔해. EMP 업 해주면서 토토리 확실하게 더 늘려줍니다. 토토리 뭐 지을 때 하나씩 짓지 말고 막 그냥 여섯 개 한 번에 막
오케이. Order, sir. Yes, sir. Destination. Order, sir. Identify target. 오케이. 현재 메카닉 병력은 역시 한 3부대 이상 정도는 돼야지 이제 그 파워가 증가를 발휘합니다. 그전에는 메카도 조금 불안해요. 상대가 이제 그 단순 질러만 뽑는다 하더라도 이보세요 얼마나 많아 보입니까? 불안하단 말입니다. 그러면서 어예 뭐하노? 어? 자 정신 못 차리죠. 일단 뭐 다 꼬라박았습니다. 막 깔끔하게 꼬라박아주고요. 자, 좋잖아요. 좋지 않고 제가 볼만한 상황이에요. 자 업글 찍어주고 자, 가스가 지금 살짝 좀 모질한데 여기 이제 식가스가 조금 예 시간이 좀 지나야 이렇게 칠러시 상당히 많아 보이는데 약간 뭉쳐있기 때문에 일단은 뚫리더라도 뭐 그 다음 이제 나오는 병력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그런 칠러의 수처럼 보이고요. 칠러만 지금 뽑아가지고 지금 오지게 저러고 있네요. 어떤 식으로 제가 화가 났죠? 자 이제 가스가 조금 모이기 때문에 탱크 골리앗 이제 뽑아주는 데는 끊어버릴 상황은 없고요. 센터로 확실하게 잡고 이제 그 토스를 좀 압박하도록 하겠습니다. 에이 저글링은 좀 아니다 이거. 그러면서 이레딧 업도 좀 해주고 저글은 현재 1-1업인데 탱크 항상 2업 될 때 이제 조금 이제 사기성이 나와요. 2업까지 그거는 EMP 쇼크로 그다음에 칠러 들어갔다가 저거 쉴드만 좀 깎아 내리시고요. 금방 녹아버리죠. 자 탱크랑 줄리안 만지엑스 뽑아가지고 공격을 가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리고 지금 파란색이 되게 좋대 조용해요. 지금 파란색은 제가 볼 때는 3시 쪽으로 드랍을 갈 가능성이 높아요. 드랍 조심. 3시 쪽에 드랍이에요. 드랍이죠? 자, 이거는 이제 물탄을 제일 순간적으로 뽑아가지고 되게 예, 좋은 상황이에요. 세시가 뭐 물론 깔끔하게 막았으면은 제가 이 배스를 그냥 무탈 잡는 데 썼을 텐데 조금 날라갈 것처럼 보여가지고 제가 뭐 배스를 뺐는데 그 사이에 이제 무탈이 와가지고 조금 이렇게 된 모습이고요. 7시 쪽으로 지금 낭까기가 들어갔는데 저거는 이제 낭 까고 나서 저한테 올 것 같거든요. 그다음은 아, 뺏기네.
아까 제가 말했던 게 저건데, 저그가 보통 저거를 많이 해요. 실제로 많이 해요. 이게 좀 허무하거든요. 이거 피가 조금만 이제 좀 살아있어도 이제 커맨드가 뺏겨버리니까 조금 허무하기도 합니다. 저거는 미리 저 막지 않으면은 거의 뭐 뺏긴다 보면 되겠습니다. 아무리 병력이 많아도 그냥 뭐 킬이 돼버리니까 조심해야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레딧을 바로 쓸 수 있게끔 약간 배스를 조금 펼쳐줍니다. 그리고 또 상대 움직임이 지금 또 노출이 안 되죠. 자, 일단 9시는 확실하게 이제 정리를 하고요. 저기 이제 와도 이제 저도 이제 이제 안 되는 상황. 자, 스캔이 안 나가는데 캡낫이 걸려서 그래요. 이 투저그를 가만히 놔두면 원래 캡낫이 안 나가요. 이제 저그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. 별로 없고 배슬 하고 일단 골리앗만 있어도 완전 이런 거 녹아버리니까. 약간 돈이 많아도 테란을 가끔 못 이길 때가 있습니다. 배슬 때문에. 배슬이 진짜 이 저그한테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수고하셨습니다. 아까 저 드랍